진단민 위치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뼈가 있습니다. 몸은 주상골골절, 그리고 기타 적근골이라고 해서 설상골과 입방골골절이 있고요. 그리고 리스프랑 관절에 골절 탈거 손상이 있네요. 그리고 리스프랑 인대파이라는 게 있고 기타 손상 부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주상골이고 이게 골절이 되어 있으면 주상골골절, 이게 내측 설상골, 중괄 설상골, 외측 설상골 골절, 입방골 골절, 이렇게 요 부위에 이름 골절이 있으면 그런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리스프랑 관절이라고 있죠. 리스프랑 관절 그래서 이 족근골과 요 아래 이렇게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있는 게 중족골인데요. 이 중족골과 족근골을 연결하는 이 관절 뚜뚜뚜뚜뚜뚜 이 관절을 우리가 리스프랑 관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손상을 리스프랑 관절 골절 탈구 손상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를 걷고 발바닥에 닿은 다음에 뒤꿈치를 뛰면서 앞꿈치 이렇게 가서 차고 나가면서 걷는데, 이때 우리 몸의 체중을 체중 자체를 이 앞꿈치에 전달하는 그 관절이 해당 관절입니다. 해당 뼈하고 해당 관절이었어요. 저기는 골절 탈구가 아니라 작은 손상을 입어도 후유증이 좀 오래갑니다. 통증이 특히 운동하거나 등산하거나 막 그럴 때.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골절이 없으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표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괜찮다고 하고 환자는 아파 죽겠다고 하고 주위에 있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깨병이라고 하고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운 부분이 딱 리스프랑 관절 손상인데요. 어쨌든 골절과 탈부가 같이 손상이 되면 저기는 수술을 받아야 되고요. 너무 심하면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리스프랑 인대파열은 뭐냐? 리스프랑 인대파열은 이 첫 번째 중족골과 두 번째 중족골 사이에는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걸 잡고 있는 인대 중에 하나가 여기 분홍색, 여기 분홍색으로 있는 리스프랑 인대라는 붉은 인대인데, 이게 파열되면 이 첫 번째 중족골과 두 번째 중족골 사이 간격이 쭉 벌어집니다. 그러면 통증이 오래 가요. 그래서 진단도 잘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손상이 있을 때 이런 손상이 있을 때 수술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1, 2, 3, 4가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중에 몇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우측, 좌측, 양측, 우측, 좌측, 양측 이렇게. 그리고 기타 손상 부위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손상이 있는 분들이 발가락뼈, 이런 발가락뼈랑 이 중족골뼈 같이 골절이 되거나 탈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기타 이제 그보다 근일부, 발목 주위에 골절이 있거나 그런 분들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타 손상 부위도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추가로 표시를 할 겁니다. 진단된 모든 골절을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 수술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즉 손상된 부위 모두를 반드시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손상이 됐는데 왜 거기는 수술 안 하고 나왔느냐라고 막 CT에서 골절이 있는데 거기는 왜 수술하고 안 하고 나왔느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 요 부위는요 전이가 거의 없거나 미세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수술을 안 하고 리스프랑 관절은 오히려 조금만 더 어긋나도 맞춰주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준이 조금씩 다 뼈마다 틀립니다. 부종이 심하거나 수포가 잡혀 물집이 심한 경우에는 또는 뭐 조절이 안 되는 지병이 있는 거, 당뇨도 조절 안 되고 혈압도 조절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연기될 수 있음을 환자분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수술 위치 및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술 위치는 주상골, 설상골, 입방골 또는 리스프랑 관절 또는 발이죠. 그래서 주상골, 설상골, 입방골 골절의 관절적 전복 및 내구종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피부는 이런 각각의 뼈 해당 골절 주위로 이제 피부 절개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짧게는 뭐 1cm, 길게는 한 4, 5cm도 막 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뼈를 한 절개로 하려고 하면 절개선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단순 또는 그렇고 그리고 단순 또는 부분전이 골절. 전이가 미미하거나 수술은 하기는 해야겠는데 전이가 미미해. 그런 경우는 째지 않고 핀을 박거나 살짝만 째서 나사문만 박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런 뼈들 주위로 어떤 신경이 지나가냐면 복제신경 말지. 여기서 발목이죠. 이게 내과고 외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측 복수뼈, 배측 복수뼈. 복제신경 말지가 여기서 끝나요. 내측 복수뼈 쪽에서. 그리고 저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요. 비복신경 말지. 비복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천비골신경. 천비골신경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요. 심비골신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수술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에요. 이 부위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신경의 말지들이 가면서 피부로 탁 신경이 뻗어 있는데 우리가 그 피부를 째고 절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개 부위로는 흉터도 생기고 절개 주위로 이상 감각과 감각 저하가 부분 쪽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째면 여기, 여기 째면 여기. 보통은 6개월에서 9개월 지나면 적응을 하시는데 그래도 수술부 이렇게 만지면 남의 살 같다. 그거보다 또 원이부도 좀 남의 살 같다. 남의 살 같다. 수술은 여기를 했는데 여기가 좀 남의 살 같다. 수술은 여기를 했는데 여기가 좀 남의 살 같다. 이런 것들은 피부를 절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가 주위가 상처가 아물면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이된 골절은 이제 정복을 해서 뼈를 맞춰서 내구정술을 하는데 정복 후에 이제 금속 나사못을 박는 경우도 있고 금속 핀을 박는 경우도 있고 그 아니면 나중에 제거 안 해도 되는 흡수성 나사못을 박는 경우도 있고 작은 금속 판으로 내구정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내 골절은 가능한 해부학적 정복을 하는 것이 좋고 즉 해부학적 정복을 통해서 기능 회복을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경과 시에 골엽이 이루어지지만 환자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함몰이 심하여서 골 결손이 있었던 환자분들은 금속 제거술이 좀 더 늦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과 후에 금속이 제거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리스프랑 관절 골절 탈구 아탈구 및 리스프랑 인대 파열의 관할적인 정복 및 내구정술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프랑 관절의 손상은 통증이 조금 일상적인 생활의 통증 욱신욱신하고 그런 게 치료를 받아도 좀 오래 남는다는 건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피부절개는 수술 부위에 따라서 두 개의 피부절개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리스프랑 관절 같은 경우는 두두두두두 여기가 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벌어져서 손상을 받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한두 군데만 어긋났다고 하면 절개 하나를 째서 이렇게 수술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두두두두 다 어긋나서 다 맞춰야 된다 그러면 절개를 이렇게 두 군데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절개를 이렇게 두 군데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절개 주위로 비복신경 말지, 뭐 천비골신경, 심비골신경 말지 등이 주행하고 발등으로 이제 혈관이 뭐 족배동맥이라는 혈관도 막 주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수술을 하고요. 절개 부위 흉터와 절개 주위의 이상감각 및 감각 저하가 이거는 수술의 후유증으로 남는다는 거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이된 골절 탈구 아탈구 그 정복한 다음에 내구정술을 하는 방법으로는 금속 나사못, 금속 핀, 작은 금속 판 등으로 내구정술을 하는데 대부분은 금속 나사못, 금속 핀으로 하고요. 드물지만 어쨌든 뼈가 튼튼하게 내구정술을 해서 어긋난 걸 다시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금속 판을 이렇게 브릿지 이 뼈를 유합하는 게 아니라 금속 판을 이용해서 다리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구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탈구가 됐든, 탈구는 완전히 어긋난 게 탈구고요. 아탈구는 부분적으로 어긋난 게, 살짝 어긋난 게 아탈구인데, 탈구와 아탈구는 가능한 한 해부학적 정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리스프라임 관절은. 말씀드렸듯이 통증도 남지만 외상성 관절염이 잘 와요. 해부학적 정복 및 기능 회복을 최우선으로 수술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 부위는 3개월에서 6개월 후면 골유압이도 골절된 부위는 골유압이 일어나고, 탈구된 관절도 한 3-4개월 지나면 안정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골유압 과정과 관절의 안정화를 거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경과 후에 금속 제거 수술이 가능한데, 이런 이 리스프란 관절에 내고정을 한 경우에는 의사에 따라서 3개월 전으로 이런 금속을 제거하는 의사분들도 있고, 이거 너무 일찍 제거하면 다시 벌어진다고 해서 4개월 이후에 금속을 제거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옳고 그르고의 차이가 아니라요, 그 환자가 다친 후에 얼마나 심하게 다쳤고 고정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자마다 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심할수록 금속 제거는 좀 늦게 하고, 경하면 경할수록 금속 제거를 조금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6에서 8주간은 전족부로는 절대 체중 부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를 이제 금속 핀이나 금속 나사문으로 고정을 하고, 아직 뼈나 관절은 안정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으려고 그러면 여기가 환자분의 체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다 무너져요, 수술한 부위가. 그래서 환자분께 이 리스프란 관절 주의, 주상골, 입방골, 설상골, 리스프란 관절, 이 주위 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반에서 두 달 동안은 아큼쳐 딛고 걸으라고 하면 안 되고, 환자분들도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안전을 위해서 수술 후에 4주에서 6주 내외, 한 달에서 한 달 반 내외로는 반기부스나 통기부스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두 달 이상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그 손상 당시에 저기 얼마나 심하게 어긋나고 파열되고 손상받았는지에 따라서 더 오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추후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유증으로 통증이 상당히 오래 남고 영구적으로 남기도 하고, 추가로 외상성 관절염이 잘 옵니다. 그래서 외상성 관절염이 오고 통증이 심하면 나중에 유압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위치와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